길이는 뭐야? 부정적인데 언틀이 있으니까 언틀 이하는 긍정적인 게 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남부 유럽 국가에서의 국가 파산의 위험성이 뭐 돼야 돼? 플러스 돼야 되겠죠. 그치? 그러니까 좋아질 때까지는 계속 나쁠 거야 라는 얘기잖아. 왜? 아이시니까. 자, 그렇다면은 언틸이아가 좋아지기 전까지는 언틸 up, 주절이 나빠진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좋은 말 뭐가 있어? 하나뿐이 없죠. 비버. 그치? subside, 가라앉다, 잠잠하다 이런 뜻이고요. 뭐 프리베일은 널리 퍼지는 거니까 우세하다, 이기다 뭐 이런 뜻이죠. 널리 퍼지다, 우세하다, 이기다, 뭐 유력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9번도 우리가 이것도 말 되잖아요. 말 되는 걸 쓰는 게 아니야. 논리적으로 맞게끔 쓰는 겁니다. 어떠한 시그널을 보고서. 그래서 여기는 패턴은 IC가 되고요. 자, 20번. 20번은 A. 예림이는 A. 반대로 쓰고 있구나. 글을 이해를 못했고요. 자, urban population, 도시 인구는, 미국의 도시 인구는 서서히 블랭크합니다. 다음에 여기는 이제 세미콜론이에요. 오타입니다. 오타, 세미콜론. 다시 말하면 이제 부연 설명이죠. 세미콜론인데 이 세미콜론 이하가 뭘 쓰고 있어? 분사구문을 쓰고 있는 거예요. 분사구문, 주어 동사가 나오고 세미콜론이 나오고 접속사가 있고, 뭐 다시 말하면이겠죠. 주어 비동사, 균형 잡혀 지는 거죠. 지워지고 얘랑 얘랑 틀리니까, 같지 않으니까 명사 써주면서 동사에 ing 써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접속사 지워지고 얘랑 얘랑 틀리면 명사 써줘야겠지. 그리고 동사에 ing 쓰고 여기 발란스. 자, 자, 이 문장은 맞는 걸까요? 아우, 날씨가 좋아서 나는 밖에 나가서 놀았어. 자, 상윤아, 맞아, 틀려? 맞아요. 참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야. 틀렸죠? 이거 잘 보세요. 이거 많이 나와. 자, 애즈 뭐 때문에? Was a fine day. 죠. I got out. 자, 그러면 여기 주어는 뭐야? 나야? 내가 날이야? 있어야지. 빈칭 주어. 그치? 얘랑 얘랑 틀리다라는 얘기야. 자, 지워지고 얘랑 얘랑 틀리면 써줘야 될 거 아니야. It. 그치? 그리고 it upon day라고는 이상하잖아. 분사구문이 뭐야? 동사에 ing 붙이는 거잖아. being a fine day.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있어야 돼? it이 있어야겠죠.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분사구문으로. 자, urban decline, in was까지가 주어겠죠. 출생에 있어서의 도시의 강소는 농촌 지역으로부터 들어오는 이민에 의해서 모델 밸런스, 균형 잡힌 것 모델 이상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 봅시다.
집 열 명 있습니다. 산나 일어서서 열 명이 있었어. 그런데 천천히 뭐 한 거야? 뭔가를 했겠지. 그치? 천천히 블랭크 했어요. 그런데 도시 인구의 감소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됐지? 도시 인구는 어떻게 됐는지를 얘기하잖아. 도시 인구가 감소해서, 자, 도시에 살고 있는 상윤이가 시골로 갔어. 두 명이 빠졌지. 그럼 몇 명이야? 여덟 명이니까 도시 인구는 줄었겠죠. 그 도시의 감소된 여덟 명이 무엇에 의해서? 시골로부터 이주한 것에 의해서. 시골에서 누가 이주해? 두 명이 이주를 하면 밸런스가 되죠. 균형이 잡히는데 플러스 알파가 온 거야. 모델이니까 플러스 알파가 온 거죠. 그럼 총은 뭐야? 10 플러스 알파니까 처음에 10명이었으면 수학선생님 같다. 알파면은 10명보다 많아 적어? 많죠. 다음에 발라졌어. 자, 그치. 모델은 생각하지만 발라스 됐다라는 얘기는 뭐야? 8명으로 줄었는데 도시 감소가 8명 됐잖아. 근데 유입을 한 게 발라스 되려면 2명이 오면 되죠. 그럼 다시 10명이 되지. 근데 모델이 있으니까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야. 그럼 10 플러스 알파면은 원래 10명에서 그 도시 인구는 감소해서 증가해서 증가한 거잖아요. 답 10번. 이해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균형 잡힌 것 그 이상이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해했지? 응? 이해했죠?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딱 이걸 놓쳐버리니까 답을 거꾸로 쓰게 되는 거죠. 확실히 실전이 재밌어, 그지? 자, 21번은 10번. 자, 링키스트 언어학자들은 지금 컨펌 확증하고 있다. ASL이 아메리칸 사인 랭귀지 미국 수화죠. 미국 수화의 노련한 이용자들이 always 늘 암시적으로 알아왔던 것을 확증하고 있다. 그러니까 언어학자면은 과학자죠. 그지? 과학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과학적으로 입증한 거야. 자, 미국 수화는 문법적으로 블랭크한 언어입니다. In that 뭐뭐라는 점에서 뭐뭐이기 때문에 뭐뭐라는 점에서 아니 뭐뭐라는 뭐뭐라는 점에서 뭐뭐라기 때문에 인과죠. 인과는 뭐야? 키핑이죠. 키핑은 뭐를 유발해? 피를 유발하겠지. 그럼 뒤에서 이제 패러프라이징으로 가면 되는 거야. 그것은 이시 가리키는 것은 언어죠. 언어는 뭐 할 수 있어? 표현합니다. 모든 가능한 신태틱이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이제 영어에서 말하는 문법이에요. 신태틱이라는 게.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구문론이라고 얘기를 하죠. 구문론. 문장 구조를 분석하는 거. 그러니까 그 언어가 모든 가능한 문장 구조상 관계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그러니까 수화임에도 불구하고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 부사 뭐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다는 거지. 그런 것들을 다 표현할 수
한 거죠. 그치? 답은 10원이죠. 그러니까 언뜻 보기에는 그렇지 않아 보이지만 수아가 연구를 해봤더니 완벽한 문장 구조 표현 능력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문장의 구조를 분석하고 연구하는 학문이 심해틱이잖아. 그치? 그래서 문법적으로 뭐야 다 있네? 우리 문장하고 똑같네? 이런 뜻이지. 뭐 그런 모든 것들을 수아가 표현하고 있다라는 얘기야. 주어 동사 목적어 부사 뭐 이런 것들을. 그래서 답은 시가 됩니다. 좀 맞춰줘. 자, 22번. 베스트, 거대한, 엄청난, 인더 카즈모스. 우주에서 별들 사이에, 그러니까 우주에 있는 별들 사이에 있는 엄청난 공간은 뭐야? 또 엄청나냐? 엄청난 가스 구름에 의해서 채워져 있습니다. 라진리, 대체로. 대개 우주 공간은 가스 구름으로 채워져 있다는 거죠. 신스 인과죠. 인과는 키핑이고 키핑은 피를 유발하겠죠. 이러한 구름은 뭘 포함하고 있어? 천연물질을 포함하고 있대요. 그대로 주절에 피로 떨어지면 되겠죠. 이 가스 구름층이 새로운 별들에 대한 원료 물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천문학자들은 생각합니다. 뭘 생각해? 데이, 그 구름, 가스 구름들이 블랭크를 일드, 일은 저기 항복하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만들어내다, 생산하다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명사로 쓰이면은 산출량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구름은 뭘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별이 원료, 새로운 별이 별이 아, 그 구름이 새로운 별의 원료 물질을 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원료 물질만 연구해 보면 새로운 별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치? 그러면 우주의 신비를 풀 수 있겠죠. 답은 델타. 어우, 난 눈이 안 좋아진다. 원수 잘 보이니? 멀리 있으면 좀 보이는 것 같은데 로봇만 잘 안 보이는 것 같네. 어, 잘 보이네. 자, 23번 별표. 23번의 답은 A. 자, 교육은 대이하한 목적지를 가진 여적입니다. 대이하한 목적지를 가진 여정이 교육이에요. 자, 대이하 봅시다. 이시 가리키는 것은 목적지겠죠? 목적지를 향해서 당신이 여행, 그러니까 뭐 목적지로 가는 거겠죠, 여행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목적지냐면, 네가 목적지로 가게 됨에 따라서 어드밴스, 또 진전하는 그러한 목적지를 가진 여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여기가 나의 목적지예요. 가겠죠? 쭉 가요. 트래블 합니다. 목적지에 도달을 했어. 당신이 목적지를 향해서 가면 그러면 또 진전하는 그런 목적지. 여기 도달을 하면 또 다른 목적지가 있다는 거죠. 또 가야 돼. 가면은 또 다른 목적지가 또 있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야? 교육은 끝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야? 교육은 끝이
뜻이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It 가주어, 얘가 가주어고 여기가 진주어가 되겠죠. 그럼 뭐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읽으면 돼요. 아니 진주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읽지 말고요. 중요하지 않아요. How far, 얼마나 멀, 얼마나 far 떨어져 있는지, 멀리 갔는지, the mind, 우리 정신이 한 교사의 인도하에서 얼마나 많이 갔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즉, 뭐, 교사 아래에서 한 교사에게 얼마나 많이 배웠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학교 교육이 끝나더라도 그 선생님한테 뭔가를 배웠다 하더라도 또 다른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면은 어떤 뭘 가지고 있어? 가면 또 나아가고 있고 가면 또 나가 있고 끝이 있어 없어? 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또 다른 여정이 있어요. 라는 앞에 또 다른 여정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뭐 저한테 배우면은 뭐 충분해.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한테 배울 거 다 배우면 다 배운 게 아니라 또 다른 목적지가 있어서 또 나아가야 피가 되는 거죠. 앞에 피가 되는 거예요. 앞에 거 피, 그렇지. 여기서는 얘죠. 목적지인데 어떤 목적지냐. 얘죠. 목적지를 목적지로 가게 됨에 따라 또 진전하는. 그치? 여기서 뭐 가게 됨에 따라 진전하는 또 진전하는 그게 피가 되겠죠. 자, 24번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시험장 가서도 보기에 문제가 해석이 되고 보기에 단어가 쉬우면 이게 이제 논리 추론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잘 긴장해서 풀어야 됩니다. 자, 24번 뭐 패싱 나왔으니까 얘는 분사구문이겠죠. 직면에서 맞서서 분사구문입니다. 사회적 그리고 블랭크한